배우 고두심이 국민 엄마의 매력을 자랑했습니다. 고두심은 영화 채비에서 김성균의 엄마 애순 역을 맡았는데요. 촬영 현장에서 실제 엄마처럼 배우들을 챙겼다고 하죠. 현장에서 네. 일단은 엄마랑 같이 있으면 우리가 배고픈 일은 없잖아요. 항상 먹을 거를 스태프들 입에 계속 넣어주시고 이거 먹어라 예. 음식을 항상 간식 사오시고 뭐 사오시고 그러니까 각종 지역 특산품이 올라와요. 특별히 주문을 하셔가지고 제주도 특산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온갖 걸 다 공수해 오세요. 거의 예. 박스로 오거든요. 와. 그래서 온 스태프들이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정말 푸짐하게 정겹게 네, 엄마 같아요. 네. 나중에 스태프들이 네. 선생님한테 가서 고민 상담하고 왜 애기가 안 생겨요부터 해가지고 뭐 엄마처럼 스태프들이 이렇게 그런 진짜 그러셨어요. 예. 심지어 고두심은 극중 아들인 김성균의 외모 디스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얼굴은 정말 잘생긴 훈남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 뭐라고 그 말해야 될지 예. 몸속에서 그게 다 풍겨 나오는 거야. 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배우 참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아들로 하게 됐다고 그래서 더욱더 제가 네. 애착을 갖게 됐죠. 그러셨군요. 네. 아, 사랑이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김성규 씨 충분히 훈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몸에서 예.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몸에서 뿜어져 아니. 나와요. 얼굴은 그렇게 훈남은 아닌데 몸에서 다 그게 다 나와서 솔직히 저도 하고. 한 25년간 이렇게 영화 계속 찍고 있는데요 예. 예, 주인공보다 잘생긴 작품은 처음입니다 제가. 아, 분위기 미남 김성균과 국민엄마 고두심의 모자 케미를 엿볼 수 있는 영화 채비는 11월 9일 개봉 예정입니다.